국가공 회사에 한 14년 한 반을 근무를 했어요.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육가공 회사에서만 하는 건 계속 반복이라 지루하다는 걸 느끼고 제 스스로 한번 독립해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식육처리 기능사라고, 저 원래는 그 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, 저는 그러지 않고 한번 제 스스로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떨어졌어요. 실기는. 왜냐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스펙이 있는데 저는 육가공 회사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래도 다 심사위원들이랑 다 알아보시더라고요. 예. 뭐 경상도 말로 뭐 살 바르는 기사라고 나보고 그러실 때, 할머니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고기 안 사요. 자기 드시려고. 자식들이 오면 사시거든요.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. 엄마 입장에서.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우리 딸이 맛있게 먹었대. 그러면 그 할머니 또 오시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파니까 좋아들 하셔요. 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 1등급 이상 암돼지만 작업을 해요. 예, 암돼지가 더 비싸요, 훨씬. 예, 근데 그래도 손님들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익을 좀 덜 남기더라도 많은 욕심 안 부리고 맞춤형, 눈높이, 식성, 그거에 맞춤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.